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때에 주님의 메시지, 그죠? 방언이나 방언 통역을 위해서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그 말은 그 사람을 치유하고요. 그 사람을 고쳐주고요.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인어행령을 저하고 하면, 저하고 병사하고 인어행령 할 때 사람들이 소생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요일에도 두 분 정도 해드렸는데, 한 분은 길게 해드리고 한 분은 짧게 해드렸는데, 막 그냥 우셔가지고 여기가 다 젖었어. 옷이 다 젖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해주신 메시지를 비웃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수준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이제 너네랑 친구나 그렇게 종한테는 안 가르쳐주지만 친구한테는 다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앞으로 할 일, 예수님이 앞으로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너네한테 가르쳐줄게.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아 친구가 말했으니까 소위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준 창조주를 무시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끝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는 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한 소리를 하실 때 그것을 듣고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 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 없나? 저도 저를 봐요. 성령님을 통해서 저도 봐요. 가르쳐달라고요. 주님 제가 부족한 거 없습니까? 주님 볼 때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없습니까? 근데 때로는 뭐예요? 저와 함께 사는 배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가치관이 좀 틀리네. 이런 거가 다르네. 이러면서 내가 표현하는 내 말투나 말의 색깔이나 그걸 볼 때 내가 아직 옛날 스타일의 말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 옛날 스타일의 생각,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십일조로 헌금 잘 내시고 교회 기도에도 잘 가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 안에 흑암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인생에서 반복되는 그 더러운 패턴, 계속 반복되는 그 무언가가 뭔지 항상 보여달라고 얘기하시고 그거를 뿌리째 뽑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천국에서도 알았고 지옥에서도 알았고 천국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요 딱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하고 대면하잖아요. 입신에서 영안으로 예수님과 대면할 때 저의 죄가 다 보여요. 그냥 이게 딱 예수님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제 책 읽으신 분 알겠지만 보트, 커다란 보트 준비해 주셨다 그랬죠. 제가 보트 사고 싶은데 못 샀다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다신가 도신가 이게 도세 제 이름 헬레나라고 이제 이런 헬레나 엔지저스 해서 제가 저 그림에도 저 그렸는데 저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배가 저 정도 배가 되게 크고 이쁘죠. 다 이따만한 왕방울 왕방울 다이아몬드가 요만한 게 아니라 이따만해 이따만한 왕방울 다이아몬드로 헬레나 엔지저스라고 도세 이렇게 박혀있어요. 거기서 예수님하고 얘기하거나 바닷가 앞에서 그 황
황금 모래장에서 얘기를 많이 주로 하는데 거기서 얘기할 때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영안으로 입신해서 주님 만나서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지은 죄가 주님이 뻥긋뻥긋 말을 안 하셨는데도 다 보여. 만약에 우리 형제님이 지금 하얀 티셔츠를 입었는데 see-through라 그러죠, 영어로. 만약에 비치는 옷을 입었다고 쳐봐요. 아, 난닝구가 하늘색이고 하얀색이 티셔츠네 라고. 지금은 안 보이지, 안 비치는 거니까. 하지만 보이는 거 입으면 다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회개할 것을 그냥 그 주님만 보고 있는데 다 알게 돼. 인지가 돼. 그러니까 주님이 말도 안 했는데 아이고 그거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어떤 날은 대화를 못해. 하도 말아서 회개할 때. 대화 주님하고 대화 못하고 회개하다가 얘네가 잠들어. 우리같이 주의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주의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sanctification, 성화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들은 주님이 결혼하라고 할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나 혼자 나를 다 못 봐. 내가 가족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의 흑암을 저 사람이 나한테 알려줘요. 또는 내 자신이 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거 내 옛날에 하던 말투인데 내가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혼자 있어. 뭐 혼자 뭐 모노드라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이코도 아니고 혼자 말하고 다녀봐. 어? 저 이렇게 됐다 이랬지. 어? 저 얘기 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혼자 말을 하네? 같이 살면, 부부가 돼서 같이 살면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집사님은 저런 게 조금 아파하네. 저럴 때 항상 예민하시네. 아, 요 형제님은 요럴 때 항상 예민하네. 아, 요 자매님은 요럴 때 조금 욱욱 하는구나.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러라고 공동체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맨날, 어, 자기야, 나 오늘은 무슨 영화 보고 싶고, 나 오늘은 떡볶이에다가. 근데 부처가니까 뭐 떡볶이가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거긴 하나 좋은 게 먹거리가 너무 많아. 걸어서 이렇게 가도 돼서. 저기 뭐 단식하고 있는데 물도 못 마시겠는데 엘리베이터 탔더니 막 떡볶이 집에 나가. 이 광고가 쫙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 그래서 먹지는 못하면서 어 이것도 한번 시켜 먹어보고 이것도 한번 여기도 가볼까? 여기도 가볼까? 여기도 가볼까? 다섯 개 여섯 개 뜯는데 뭐 물도 못 먹는 주제에 그래서 어머 여보 이거 봐. 어머 다 이랬는데 옛날에 저는 영적으로 정말로 잘 몰랐을 때는 내가 누군가의 만남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을 잘랐어요. 야, 내가 너 안 보고 그 말이야. 내가 누가 아쉽니? 빠이빠이. 계속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영성 세미나 할 때 그 베드로 영성학교 했을 때 우리 학생분들한테 얘기한 게 있거든요. 마귀의 속임수라 그래서 올린 유튜브에 올린 게 아직도 있는데 제가 여러 직업을 해봤어요. 3개 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든 인터뷰 가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따라서 항상 나는 회사 인터뷰 가면 붙어. 언어를 3개나 하니까. 근데 일을 그렇게 금방금방 그만뒀어. 몇 달 하다 그만두고, 좀 하다 그만두고. 언니, 나 일 그만뒀어. 회사 너 또 그만뒀어? 어, 아, 거기 좀 재수없는 애가 있어. 그 완전 밥맛인 거 있지? 그만뒀어. 어, 그래? 처음에 이러더니. 언니 나 그만뒀어. 그래? 이상한 사람 있었어? 언니 나 그만뒀어. 또 그만뒀어? 아이고. 언니 나 그만뒀어. 야, 너 나이 50대면 너 직업이 1000개나 넘겠다. 그러더라, 그 언니가.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걸 봐야 중보기도를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을 싫어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한 척 하는 거야. 아, 나는 금식도 잘하고 십일조도 달래고 예배도 잘 지키고 봉사도 합니다. 그럼 뭐 저 사람은 너무 완벽해. 근데 집에 가보면 며느리하고 맨날 싸워. 너는 너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빼앗겠다 아이가 막 이러면서 회칠한 무덤을 주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상한 심정, 찢어진 심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상한 심령이니라. 마음이 상했어. 왜? 아, 내가 인생을 잘못했어. 아, 내가 아직도 이 벌을 못 고쳤구나. 난 언제 되면 이 벌을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느낀 것처럼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서 천국 가는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 저기 집에 꼴보기 싫으면 못 다니겠네. 이 교회는 반대로 가야 되죠.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사모님도 왜 이래? 저 새로운 저 형제도 왜 이렇게 재수없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기회를 그만큼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뺑뺑 돌게 됩니다. 부부가 다투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상대방의 색깔을 알고 내 색깔,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알게 되는 기회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결혼하라 그랬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하라 그랬죠? 왜? 혼자는 잘하는 것 같다니까. 혼자 있으면 잘하는 것 같아. 아마 주님하고 소통이 돼도 그래서 뭐 주님이 맨날 너는 이게 안 되고 안 되고 이러겠어? 주님도 주님도 분위기 따라서 얘기하시지 항상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주님 믿겠어요? 응? 우리 여기 건물주도 우리 통해서 많이 반성했을 거예요. 회개 많이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경찰을 통해서 또는 검찰을 통해서 알려줬더니 많이 수그러졌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우리 자매님 너무 이쁘다. 어쩌니 맨날 이뻐. 얼굴도 톡톡하고. 야, 우리 자매님 미소는 끝내줘. 옷도 항상 센스있게 입고 말이지. 옷도 무용도 그렇게 잘해? 지난번에 붓 연습했는데 그렇게 잘해? 항상 칭찬만 한다고 내가 이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매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매님한테 이럴 때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서로 예수님처럼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 해져서 광채가 나서 소금과 빛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진짜 나 예수님은 내 친구야. 나는 예수님의 벗이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래야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교회 잘못한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이런 거 옛날 벌을 갖고 있구나. 아직도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세수를 헌부대에 담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야? 내가 삐걱거리고 내가 불편한 거야. 세술 성령님은 뭐예요? 헌부대가 아니라 뭐예요? 세부대에 새로운 나한테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응?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련한 처녀들처럼 램포는 있는데 기름이 없게 되는 거예요. 램포는 있어. 등은 있는데 불을 붙일 기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은 언제 생기느냐?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반복되는 지독하는 흑암을 발견했을 때, 나라는 흑암에 성령님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님이란 빛이 비춰져서, 이 가치관을 아직도 갖고 있네. 이 가치관은 마귀가 갖다 준 가치관인데, 이 썩어 문드러진 이 가치관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 주님이 그거를, 뭐예요? 도려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 안에서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던, 죄를 지었던, 그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선행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어요. 저는 이 논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죠? 그죠? 많은 분들을 뵙는데.